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복합 전시 산업인 마이스 산업이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동의 중심 도시를 꿈꾸는 포항도 북구 장성동 일원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면서 마이스 산업 허브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옛 미군부대 캠프 리비 자리인 포항시 장성동 일원에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가 건립됩니다. 완공 목표는 2026년, 사업비 1,766억 원이 투입됩니다. 컨벤션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장과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이 복합 전시 공간을 통해 기업체 관계자와 관광객 등을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인근에 KTX 포항역이 있어 대구와 경북은 물론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 국제회의와 박람회도 열 수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포항 발전을 위한 전시산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2024년에 착공하여 2026년에 완공을 계획을.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우선 먼저 문을 연 경주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가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라는 약점 극복이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과 지역 산업과 연계한 장기 플랜 마련이 핵심 과제입니다. 단순히 뭐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산업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포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계에서 전시 참가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과제를 해결하고 환동의 중심 도시 건설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한동대가 배터리 소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동대는 배터리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커리큘럼 구성과 연구 설비 구축에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 한동대 전공 학생들은 포스코 퓨처엠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포항시와 월포해수욕장 번영회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에 후릿구물 체험 행사를 합니다. 후릿구물 어업은 해안과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큰 그물인 후리를 바다에 던져놓고 육지에서 양쪽 끝줄을 당겨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입니다. 월포해수욕장 번영회는 고기잡이가 끝난 뒤 피서객들에게 설치한 가두리에서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체험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